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건물주가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지식, LTV와 DTI, DS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한도 금액과 금리겠죠.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지요? 금리는 낮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대출금과 금리에 영향을 주는 LTV, DTI, DS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TV입니다.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뜻하는 용어로 담보물의 가치에 대비해서 얼마를 빌려줄 것이냐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담보, 주택. 다시 말해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LTV의 계산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부동산의 LTV가 60%라면 대출금은 6억이 되고 LTV가 40%라면 4억까지만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DT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ebt to Income은 총부채 상환 비율을 뜻하는 용어로 매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연간 갚아야 할 돈이 버는 돈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계산해서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DTI의 계산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부채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간 부채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의 기타 대출 이자를 합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이고 나머지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할부금 등 기타 대출 이자가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부채 상환액은 2천만 원이 되므로 DTI는 40%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신DTI란 다주택자 대출 한도 규제를 위해 기존의 DTI를 강화한 것입니다.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1,500만 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1,000만 원이고 나머지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할부금 등 기타 대출 이자가 500만 원이면 연간 부채 상환액은 3,000만 원이 되므로 신DTI는 60%가 됩니다. 이번에는 DS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ebt Service Ratio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 용어로 신DTI를 더 강화한 것입니다.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종류의 부채, 신용카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등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즉, DSR은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타 대출 원리금을 합한 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1,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한도 원리금 500만 원, 학자금 대출 할부금 원리금 1,500만 원이면 연간 부채 상환액은 3,500만 원이 되므로 DSR은 70%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주택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주택가격이 10억이고 LTV가 70%면 7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DTI는 매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로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를 합한 금액이 2천만 원이면 DTI는 40%가 됩니다. 이처럼 DTI는 은행에 상환할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원리금을 합한 금액이 3,500만 원이면 DSR은 70%가 됩니다. DSR 70%만 되어도 위험대출로 분류하기 때문에 거절되기도 하고 모든 가계 대출이 포함되어 사실상 강력한 규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지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